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려운 영혼 TV 최성주입니다. 인생길 힘겨울 때 듣는 위로 음악 수필. 살다 보면 힘겨울 때 있습니다. 고비고비를 넘어갈 때 너무 외롭고 두려울 때 있습니다. 외롭고 무서우면 일단 집 밖으로 나가서 큰 호흡을 하세요. 사는 결이 쉽습니까? 한 살부터 100살까지 살아가는 일이 희망찬 일만 있습니까?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힘든 일이 내가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날 때 있습니다. 사람은 항상 위기와 고비가 찾아옵니다. 그것은 강해지고 또 다른 더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당당하고 담대하게 헤쳐나가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. 인생길 힘겨운 것은 아마도 모든 사람이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. 잘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인생길이 힘들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모두 다 힘듭니다. 그러니 지금 내가 힘든 것 때문에 내가 나 혼자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. 세상살이는 다 힘드니까요. 사실 저도 지금 힘들거든요. 살다 보면 나 혼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수두룩합니다.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. 불교적인 측면을 보게 보면 나의 원인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인연설을 또 해석이 되고요. 그리고 우러운 영혼의 입장에 보게 되면 이 인생을 살면서 성숙해야 되고 우리 그거 있잖아요. 마음 근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마음 근육이 단단해져야 살 수 있거든요. 여러분,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 여러 나이대가 있을 겁니다. 근데 각 나이 들으신 분들이 힘들어할 거예요. 나이가 들었어요. 힘들지 않을까요? 안 그렇습니다. 힘듭니다. 저는 직장이 수없이 떨어져서 겨우 하나 붙어서 32살에 들어간 직장. 그 직장에서도 계속 힘들었습니다. 그 직장을 정년하고 나서 지금 더 힘든 일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또 나를 기다리는 것은 또 힘든 일이 있습니다. 인생길은 늘 힘들어요. 혹시 어느 순간 살짝 조금 기분 좋은 상태라든지 또 마음이 좀 편할 때는 그 곧 다가올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그 힘든 일을 잘 또 다가온 힘든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뭐죠? 마음의 준비? 성숙할 수 있는 어떤 깨달음에 그럼 그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살아다 보니 어느 한순간도 편안하고 쉽게 넘어간 순간은 없었습니다. 태어나서 보니 부모님들은 좋은데 또 삶이 힘들잖아요. 그래서 부모들 사이가 안 좋고 또 내 혼자 이렇게 살다 보니
수많은 사람이 나를 가지고 이익을, 나이들로부터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나를 또 힘들게 하고 그렇더라고요. 삶은 전체가 힘드는데요. 가끔 덜 힘들 때 이게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저 나이 몇 살 먹었냐고요? 많이는 먹지 않았습니다. 61살 먹었습니다. 어렸을 때는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젊었을 때는 그래도 그 직장에 희망이 있고 이제 61살 되어보니까 아버님은 살아계십니다만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내가 61살 먹었으니 그야말로 성체죠. 어둘투 내 나이 내 인생길에서 인생은 60부터란 말이 있듯이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. 우리 이 길에 암초가 또 있어요. 이 길에 암초가 있어요. 흔히 말하는 또 어려운 일이 있죠. 여러분 아시잖아요. 우리는 음악이 필요합니다. 우리는 삶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음악이 필요해요. 각자가 그런 음악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. 힘들 때 듣는 음악인데요. 한번 들어보셔요. 그리고 뭐 제가 여러분을 그 힘든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 힘내세요. 괜찮아요. 계속 힘들다 조금 쉬었다 그랬거든요. 우주는요 힘들어서 나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. 어느 순간에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. 다리 차면 다리 기운다는 말이 있거든요. 우리 주역에서 보면 성하면 또 흥하면 쉬어야 한다고 하니까요. 쉬어야만 흥하고 우리 인생길에 좋은 말 있잖아요. 고진감래. 고통이 지나가면 조금은 달짝지근한 시간이 온다는 말입니다. 여러분 힘들고 바닥을 쳤다고 해서 절망해하지 마세요.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니까요. 시청자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힘차게 또 기쁘게 한번 살아봐요.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